우제 완전 맞습니다.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. 최고의 한방 연습을 볼 수 있는. 네. 자, 그대로 왼쪽도 해야 되니까. 자, 아, 충분하셨어요 지금. 옆에서 생각 한번 바라보세요. 네. 한방. 캐스팅 배경에 대한 캐스팅 설명 배경이요? 네네. 아, 저도 중간에 네. 캐스팅이 된 상황이라 예. 그 위 상황들은 제가 잘 모릅니다. 그러니까 아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. 네, 제가 아는 거로는 예. 믿기진 않겠지만 홍경민 씨가 아. 미리 캐스팅이 돼 있었습니다. 어허. 절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 절대 안 믿기겠죠. 예.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해서 예. 혹시나 네. 저의 어떤 힘으로 친구를 데려왔다라는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실 거라 알고 있습니다. 네, 홍경민 씨를 먼저 캐스팅을 했다라는 거 네.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, 이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. 예능이구나. 정말 도전적이다. 도전적인 네, 드라마. 네. 아, 네. 네. 사실 라즈모 PD라는 이름은 그 과연 스태프분들이 나를 PD로 인정을 할까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어서 많은 스태프들이나 배우분들이 봤을 때도 좀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러한 라즈모 PD라는 그러한 예명을 쓰면 조금 더 편해하시지 않을까, 어색하시지 않을까, 덜 어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이름을 붙여봤고요.